바다의 왕자 아이쿠. 멀고 먼 옛날 어느 섬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마녀 레미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화창한 날엔 뭐니 뭐니 해도 박쥐날개와 딱정벌레, 무시무시한 독수가 듬뿍 들어간 마법의 물약 대신에 맛장구 영양 만점인 카레 요리가 최고지. 어? 누구세요? 헬로. 어머, 웬일로 잘생긴 손님이.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함부로 집문을 열어주면 안 돼. 전 아이쿠라고 하는데 저한테 지느러미를 주세요. 물 달라고? 물고기 같은 지느러미를 달라고. 왜? 인어공주를 읽었는데 너무 슬프지 뭐야. 근데 불공평하잖아. 왜 만나 그녀만 육지로 나와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난 결심했어. 내가 지느러미를 달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넌 내게 무엇을 줄 거지? 내 이쁜 얼굴. 우와! 좋다, 이걸 주지. 뭐야? 왕자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23,571가지 기능을 가진 23,577가지인데요 그리고 잔말이 많으며 배터리가 잘 떨어지는 할로봇. 따르르르, 일어날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느러미. 좋아, 지느러미. 어디가 변했지? 어디? 어디? 어? 어디가 바뀐 거지? 응? 어? 아니, 어이! 이런 거 말고 그냥 물고기 같은 지느러미를 달라고! 오, 이런 미안. 야! 어! 어! 어머!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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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오늘따라 마무리 잘 안 되네. 좋아, 이번엔. 어? 와, 멋진데! 기다리시오, 공주! 내가 가리다! 물놀이 안전의 기본도 모르면서 인어 공주를 만나시려고? 기본? 도대체 그게 뭔데? 와, 웃다! 안 돼, 아이쿠! 수영장 주변은 미끄러워서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면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단 말이야. 멈춰! 준비 운동을 잊었잖아, 아이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론 수영하기 전에 물 밖에서 준비 운동으로 온몸에 굳어진 근육을 충분히 풀고 물에 들어가도록 해. 자,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아직 아니야. 또 있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뛰어들게 되면 갑작스런 체온 변화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고 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 아이쿠. 알았다, 이제 들어가도 되지? 또 있어. 이제 알았다니까.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바로 물 속에 들어가면 체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껌이나 사탕을 먹으면서 수영을 하진 않겠지? 호흡하다가 목구멍이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거든. 그리고 반드시 어린이용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수심이 얕은 곳에서 보호자와 함께 수영하도록 해. 수영을 너무 오래 하면 힘이 빠지거나 근육에 무리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마다 꼭 물 밖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 그리고 수영하는 도중에 춥고 소름이 끼칠 때는 얼른 물 밖으로 나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쉬어야 한다고. 알았어! 물놀이 안전을 배웠으니까 당장 물로 들어가자, 비비! 네! 비비, 난 참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변신하는 것보다 네가 변신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어,
왕자님. 하지만 인어공주를 구하려면 바다로 가셔야 하지. 인어공주 말고도 구해야 할 공주들이 살감이야. 참, 비비. 네. 너 뭘 산다? 넌 집에 안 가니? 자,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아이쿠 극장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잘 알았겠지? 네! 그럼 물놀이를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씩 말해볼까? 선글라스? 햇빛이 눈을 부시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면 피곤하니까. 그럼 눈도 안 부시고 얼굴도 감출 수 있는 물안경을 쓰도록 해, 아이쿠. 먼저 수영복을 입으셔야죠, 왕자님. 또 물이 얕은 수영장 말고 계곡이나 바다 같은 실외에서는 구명조끼가 꼭 있어야 해. 물속에서 놀다 보면 파도에 휩쓸리거나 모르는 사이에 깊은 물에 들어갈 수도 있어.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게 되거든. 와! 이제 물에 들어가도 돼? 잠깐! 물에 들어가기 전엔 뭘 해야 한다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자, 그럼 아이쿠 테스트 나갑니다. 다음 보기 중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꼭 해야 할 행동은 어떤 걸까요? 1번, 수영장 주변에선 재빨리 뛰어다닌다. 2번, 일정 시간마다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3번, 점심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간다. 자, 선생님이 오늘 모자도 쓰고 여러분들 위해서 물놀이 안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물놀이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물놀이 전에 준비해야 되는 준비 운동이에요. 몸을 이완시키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뭐 쥐가 난다든지 하는 사고로부터 준비 운동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있을 물놀이 안전사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명 장비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튜브형보다는 안전조끼형이 훨씬 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장비입니다. 자, 준비운동을 하시고 물에 들어가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이후에 보호자와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한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 하겠지, 보호장비가 아이들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다른 데로 시선을 파는 사이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물놀이, 그리고 행복한 휴가, 행복한 놀이활동이 되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이쿠와 함께 여름철에 혹은 휴가철에 필요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늘 안전사고에서 필요한 것들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과 어린이 친구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안전습관 잊지 마세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빨간 모자가 될 아이쿠. 오늘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날. 우리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제일. 내가 왜 할머니로 나와야 해? 무서워. 그냥 가지 말자. 왕자님, 그래도 가셔야죠.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요. 날 괴롭히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지. 만 날리고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혼내시기만 하고. 치. 그건 다 왕자님께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래? 그런 거야? 좋아, 그럼 할머니한테 확인해보자고. 빨간 모자 아이쿠 왕자 녀석 여러분, 오늘 할머니 댁에 간다. 좋아.
내가 먼저 가서 놈을 기다려야지. 놈을 없애. 나는 완두손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저쪽인데요. 예의 없긴. 빈손으로 방문하는 건 지구에선 대단한 신뢰라고. 할머니께 드릴 음식은 왕자님이 이미 다 드셨잖아. 야야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아름다운 친구들은 꽃을 사랑하지. 넘치는 사랑만큼 꽃을 따다드리자고. 네. 바보 아이쿠 녀석, 이 정도면 깜빡 속겠지. 어서 와. 자가 왔구나. 이리 좀 더 가까이 오렴.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죠? 그건 말이야, 로션을 안 발라서 그렇지 뭐. 목소리도 이상한데. 비비. 네. 지문 분석 모드. 목소리 분석 모드. 공채 분석 모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검색 완료. 할머니가 아님. 할머니 아니라는데? 당연하지. 네, 난 달라졌거든.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달라져요? 그래. 돌이켜보니 아이쿠 왕자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어떤 장난을 쳐도 참기로 했어요. 못된 장난, 위험한 행동을 마음껏 해도 절대로, 절대로 못내지 않겠다고! 아무리 생각 없는 녀석이라고 해도 이런 말에 넘어올까? 할머니! 넘어오네. 비비, 뭐하니? 준비해온 걸 드려. 이제! 아차! 이게 다 뭐야? 아차! 가렵고 기침해. 아차! 콧물! 안 되겠다. 두고 보자, 아이쿠! 아차!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아, 감동하셨네. 쫓아가자! 아차! 어디 가는 거야, 아이쿠? 할머니를 쫓아가요. 네 할머니 나잖아. 에? 할머니가 둘이네? 난 저 할머니가 더 좋아.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왜요? 길이나 산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식물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함부로 아무거나 먹거나 만지면 위험하다고. 어떤 식물은 맨살에 스치기만 해도 붓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으니까 숲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긴 옷을 입고 꼭 목이 긴 양말을 신어서 피부를 보호하도록 해. 모양과 색이 예쁘다고 식물이나 열매를 먹으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독버섯들도 만지거나 먹으면 어지럽거나 숨쉬기가 힘들고 구토를 하거나 피부가 가렵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혹시 식물에 가시에 찔리거나 스쳤을 땐 의심되는 식물을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해. 예, 알았어요, 할머니. 글쎄, 누구시냐니까요? 야, 이놈들, 이제 주인도 못 알아보다니. 나다, 가르망 백작!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한 거려. 아이고, 녀석한테 당했어. 이렇게 됐어. 피부는요? 야, 그만 주지 못해.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와, 이거 안 와? 어? 정체불명의 침입자 발견. 정체불명의 침입자 발견. 아, 이놈들아. 두고 보자, 아이쿠. 자,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아이쿠 극장 시간이 돌아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저 예쁜 꽃과 식물에 독이 있다니. 영화에선 저런 꽃밭이나 티판에서 뛰어놀잖아. 즐거워 보인다고. 그런데 꽃과 식물이 실제로 왜 위험하다는 거야? 거짓말이지? 대부분의 꽃이나 식물은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가 위험한지 다 알 수가 없잖아.
독이 없는 식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기침을 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야외에 나갈 땐 식물의 피부가 닿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목에 긴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맞았어. 예쁘고 신기하게 생겼다고 절대 함부로 만지거나 먹으면 안 돼. 비비 명령이다.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전부 외워라. 뭘 먹어야 할지 구분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아이쿠, 집에서나 야외에서나 음식은 무조건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거야. 자, 그럼 아이쿠 테스트 나갑니다. 다음 보기 중 야외에서 신기하고 낯선 식물을 발견했을 때 해야 할 행동은 어떤 걸까요? 1번, 꺾어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2번, 만지지 말고 부모님께 여쭤본다. 3번, 아주 조금만 먹어본다. 정답은 2번. 아이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도 야외활동에 적합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친구들도 날씨가 좋고 기온이 적합하면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야외활동을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게 잘 뛰어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칫 야외에서 만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외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체크 몇 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선은 야외에는 직사광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적합한 옷차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야외에는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자, 더울 때도 많지만 선선해져도 이러한 야외 풀벌레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야외활동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벌레 등을 차단하기 위한 퇴치제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뜨거운 햇볕이 계속 내리쬐는 데서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일사병에 자칫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물을 꼭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야생동물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답니다.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는요,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고 뒷걸음질 쳐서 안전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이동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먹을 것이 모자라요. 아이들을 버리고 오세요.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 버려졌답니다. 이 기회에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것도 좋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의외로 명랑하고 씩씩한 헨젤이었어요. 왕자님, 아니 헨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온 길에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뿌려놨거든요. 그 빵 부스러기 흔적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휴. 그렇게 또다시 정처 없이 숲속을 헤매던 아이쿠 왕자. 아니 헨젤과 그레텔. 비비 배고프다. 아니 저 그레텔 바닥에 떨어졌던 걸 다 주워먹거든 또 배가 고파요. 좋은 냄새를 따라가 보니 음식으로 만들어진 집이 보였어요. 이게 웬 떡이냐. 아이쿠 왕자가 제 발로 이곳을 찾아오다니. 정성만 없음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일단 차를 대접해서 안심시킨 다음 온갖 먹을 것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사라졌니? 왕자님,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드셔요. 아빠야, 빵 좀.
물을 흘리고 다닌 바보네 집인 게 틀림없어. 그건 제가 뿌린 거라고요. 그리고 드실 때 드시더라도 손을 씻으셔야. 됐냐? 이놈들! 내 집을 그렇게 함부로 다 뜯어먹다니. 이 집을 만드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려. 저 이 은행 꼭 갚을게요. 목 막혀. 저 녀석, 저렇게 마구 먹으면 모두 소용없잖아. 책장 변경이다. 두고 보자. 아이쿠. 어? 같이 먹어요. 뭐야 저 사람, 또 빵을 뿌리러 가는 건가? 빵은 제가 뿌렸다. 됐어요 왕자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다. 왜 그러세요? 내 배가 왜 이러지? 배 아파.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어요. 헨젤, 넌 식중독에 걸린 거야. 식중독? 그게 뭐지? 식중독은 나쁜 병균이나 그 밖에 해로운 것들로 더럽혀진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이야. 식중독에 걸리면 복통, 구토, 설사,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된다고.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재료는 신선한지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꼭 익혀 먹어야 하는 고기나 해산물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병균들이 숨어있다고. 이놈들! 다시 먹지 말라고! 지구인,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못 오게 하지?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 씻고, 익히고, 끓이는 것. 첫째, 손 씻기.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병균이 가득한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해. 둘째, 음식을 먹기 전에 잘 익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 충분히 익히지 않고 조리한 음식엔 각종 세균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세 번째,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아. 특히 여름철엔 물에서 병균이 더 잘 자라. 항상 부모님이 주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알았어, 앞으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씻고, 익히고, 끓인다. 좋았어. 아이고, 결국 아이쿠 녀석이 내 집을 다 먹어버렸네. 야, 이란! 배고프다. 어떤 바보가 빵 조각을 흘렸잖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카르망 씨, 증상이 어떠세요? 어? 복통, 구토, 설사,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 자,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아이쿠 극장 시간이 돌아왔어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뭐라고 했지? 씻고, 익히고, 끓인다. 아유, 저렇게 먹어대다가 식중독에 걸리지 않더라도 큰일 나겠어요 왕자님. 무슨 소리야?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 사실 저 음식들도 문제지만 내가 배탈이 난 건 아무래도 비비! 네가 땅에 흘린 빵 조각 때문인 것 같아. 그건 왕자님 드시라고 뿌린 빵 조각이 아니었는데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집 밖에서 먹는 음식은 항상 조심해야 해.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아. 알았다 지구인, 집안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지. 냉장고에 있다고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니야. 오래 보관한 음식은 상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허락을 받도록 해. 들었지 지구인? 음식을 먹기 전엔 뭘 해야 한다고 했지? 왕자님, 손부터 씻으셔야죠. 자, 그럼 아이쿠 테스트 나갑니다. 다음 보기 중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알맞은 행동은 어떤 걸까요? 1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2번, 집 밖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 3번,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정답은 이곳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이쿠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아지면 음식물도 많이 먹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음식물을 급하게 먹다 보면 자주 안전사고도 생기게 된답니다. 음식물을 먹다가 작은 것들이 목에 걸려서 생기는 쇼킹이 있는데요. 이렇게 쇼킹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쿠 같은 또래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몇 가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아이가 목에 무엇인가가 걸렸을 때는 두 손으로 목을 붙잡는 V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V사인이 있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선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등을 쳐주면서 기침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대부분 하임리히법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하임리히 방법은 왼손을 쥐고 아이의 뒤에서 아이의 명치 끝과 배꼽 중간 사이로 왼 주먹을 잡고 다시 오른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 안으면서 뒤에서 힘있게 아이의 배를 밀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임리히 방법을 복부 밀쳐 올리기 법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이러한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알맞게 먹고 비만도 예방하면서 음식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식 안전사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누가 하늘에서 물을 뿌려! 촉촉하게 비 내리는 오늘 왠지 기분이 차분해지는군요. 오늘만큼은 창가를 적시며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 모든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셨을 시간인데 카르망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카르망 씨에겐 저희가 마련한 선물을 선물 따위 필요 없어! 백작 백작! 그냥 카르망이 아니라 카르망 백작님이라고 부르라고! 아유. 그럼 그렇지 참아야지 참아야 하는데 내 성질이 이렇게 험악해진 건 모두 아이코 왕자 바로 그놈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코올리게 꼬마 녀석의 생각 따위로 시달리고 싶지 않아. 여봐라 우산을 가져와라. 그냥 이 비를 음미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구나. 뭐? 난 그냥은 못 놔두겠어. 누구냐? 당장 나와 나오라고. 비가 발랐어. 좋아!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내지 마세요, 왕자님! 누가 왕자님에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건 비라는 거예요. 뭐, 비? 네, 왕자님. 비라는 것은 지구의 대기 속에 있는 수증기가 땡! 물방울이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현상입니다. 비가 내리면 지구의 식물들이 싱싱하게 쑥쑥 잘 자라나게 되지요. 이 녀석처럼 자란단 말이지? 아이고, 왕자님. 잘못했어요. 아, 그럼 애미. 아이고, 왕자님을 모실 땐 23,500일은 7가지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 시끄럽고 지긋지긋한 놈에게서 벗어나 맛보는 이 조용한 휴식. 모름덩이다! 저기 잠깐만!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주고 싶었건만! 왜 이런 날까지 내 앞에서 얼쩡대는 거냐고! 왜! 왜 다크 어른이 길에서 울고 그래요? 이상한데?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 헐! 아, 그럴리가. 잘 들어, 모르는 꼬마야. 비 오는 날엔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요. 왜? 멋진 보내기를 망치다. 그게 아니라 비 오는 날은 빗물에 젖어서 길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길에서 함부로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는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단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도로에서 뛰어다니는 일은 아주 아주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왜냐하면 빗물 때문에 유리창이 흐려져서 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거든. 게다가 갑자기 도로로 휙 뛰어들면 빗길에 바퀴가 미끄러져서 차가 제대로 멈출 수가 없단다. 아이쿠! 비가 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겠지?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차들이 다니는 길에서 장난을 치거나 신호가 깜빡이는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안전하겠지? 아이쿠! 또 한 가지,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꼭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써야 해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을 때는 우산의 시야가 가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보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울여서 쓰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올려서 쓰거나 이렇게 투명한 우산을 쓰는 것도 안전하단다.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집안에서 노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 잘 알아들었지? 응,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엔 밝은 색 옷을 입고 우산을 올려 쓰고 뛰지 말고 차 조심하랬지? 비 올 땐 아예 집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요. 집으로 가자.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봤는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왕자님. 네 바보야, 우산 장수잖아.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카르망 씨는 빨리 감기가 낫기를 바랍니다. 카르망 공덕 백작이라고. 자,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아이쿠 극장 시간이 돌아왔어요. 와! 아이쿠 너,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마음대로 나가서 돌아다녔다면서? 그것도 우산도 없이. 괜찮아, 아주 친절한 우산 장수를 만났거든.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비를 맞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빗물에는 공기 중에 먼지나 해로운 오염물질이 섞여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아. 너 때문이야 지금. 비가 뭔지 안 가르쳐줬잖아. 하지만 이젠 다 알아. 친절한 우산 장수가 가르쳐줬거든. 비 오는 날엔 밝은색 옷을 입고 우산을 올려 쓰고 뛰지 말고 차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아이쿠.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 그럴 리가 없다. 뭐함이야? 바로 네 신발. 신발? 와, 아이쿠. 바닥이 평평한 신발은 물기에 미끄러지기 쉬워서 비 오는 날은 위험해. 그러니까 바닥에 울퉁불퉁하게 홈이 패인 신발이나 장화를 신어야겠지? 특히 해변용 샌들이나 슬리퍼는 신고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자, 그럼 아이쿠 테스트 나갑니다. 다음 보기 중 비 오는 날 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1번, 앞이 잘 보이는 투명한 우산을 쓴다. 2번, 운동화는 잘 젖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 3번, 비를 안 맞도록 빨리 뛰어간다. 정답은 이곳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열심히 본 친구들은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겠죠? 여장님, 도와주세요. 주룩주룩 주룩,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 어느 날은 앞이 캄캄할 정도로 쏟아지고 쾅쾅 천둥번개로 빠질 수 없죠. 아이쿠, 무서워. 요정님, 비 오는 날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아이쿠 친구들 안녕. 오늘은 비가 오네요. 요정도 비가 오니 우산을 썼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비가 올 때도 아이쿠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요정처럼 우산이나 우유와 같은 비를 막기 위한 도구를 착용해야 하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잘못 들고 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보여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렇게요. 눈이 안 보이죠? 어때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사물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빗물이 시야를 가려서 훨씬 더 운전하는 데 신경을 쓰게 돼요. 운전자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우산을 쓴 여러분도 시야를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우산과 우위를 착용하고 지나가는 차들을 조심하시면서 걷는다면 훨씬 더 안전한 비 오는 날이 될 거예요. 또 하나, 비 오는 날은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운 것처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슬리퍼 등에 미끄러운 신발을 착용하고 나가는 것들은 너무 위험하답니다. 발밑을 보면서 살살 미끄럽지 않은 것을 골라가되 우산을 쓰고 차도 조심해야 하니 비 오는 날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어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온다고 여러분이 노는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놀아야 해요? 안전한 곳에서. 요정 생각에는 비 오는 날은 가능한 집 안에서 노는 것들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뛰지 마세요.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 오는 날에는 빨리빨리보다 조심조심, 안전안전 늘 잊지 않는 아이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장마철에도 아이쿠 친구들 안전을 걱정하는 요정이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편지를 보냈어요. 자,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